오늘도 웃어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사랑받고 싶은 날, 위로받고 싶은 날, 이곳에 잠시 멈춰 쉬어가도록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그대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화요일 오후를 여는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주황빛 낙엽으로 물들고 있는 가을 느껴지시나요? 또 2주 만에 만나는 시간이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 도서관에 학생분들도 북적북적 가득 차 있었던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예쁘게 핀 낙엽들을 구경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0월이 끝나가기까지는 잠시 고생한 것은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경주 첨송대 쪽에서는 유명한 핑크 뮬리로 가을을 장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 피크닉을 친구나 연인과 함께 떠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꿈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평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존재들, 그리고 순간들, 이러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온전하고 즐겁게 매일을 지내려 노력한다. 우리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시간 여행과 함께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삶을 즐기는 것이다. 평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그냥 자세히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순간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 있나요? 즐겁거나 슬프거나 혹은 답답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레는 순간을 지내고 있다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긴 좀 생소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의 본질은 꿈. 그래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간절하고 소망하는 것. 그들은 매우 꿈을 꾼대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행복해하려는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가 꿈 때문이라고 말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어쩌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일상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순간이 특별한 빛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꿈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햇살과도 같겠죠. 여러분들의 일상도 이렇게 밝게 비춰지길 바랄게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제 꿈이, 제 미래가 완벽한 그림이 아닐까 봐서 두려워했던 시기. 미완성이거나 잘못 섞인 색이 쓰였거나 혹은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매력 없는 그림일까 봐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림이란 건 그저 제가 보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작가의 그림이라고 할지언정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같았죠. 맞아요. 결국은 제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이 좋아할 그림을 살 거였어요. 저는 제 인생이 한 장의 도화지라면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려나가고 싶어요. 완벽한 그림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색으로 채워진 한 장의 그림이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적어도 제겐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잘 그려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색이 번지기는 해도 번진 그 자체가 더 아름다운 성숙함이 묻은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걷다 지쳐 넘어지면 잠시 쉬어가요. 한숨 두숨 조금씩 숨을 고르다 보면 지독히도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조금씩 사막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그 바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그마한 바람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태양을 등지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당신에게 천천히 불어오는 바람이 될 거예요. 내 존재로 당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 걷다 지쳐 넘어지면 잠시 쉬어가요. 내게 기대 쉬어가요. 힘들고 고단한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아도 늘 그대로입니다. 허나 우리의 세상에 하나의 빗줄기가 들어선다면 단단한 마음의 힘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수없이 뜬 눈으로 지새운 밤에 고민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만큼의 작은 별들로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 충실하고 조금 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우리 곁에 당연히 머물러 있던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질 환한 별과 넓은 바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바람들의 웃음소리, 코로 스며든 낯선 밤의 냄새에 그렇게 설레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일어서 봅시다.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알아차릴 때 이게 행복인 건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게 행복이라면 우리 행복만 하며 살고 싶다고 다짐도 하겠죠?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싶고 한번 사는 거 뭐 이렇게 살면 어때? 합리화를 불어넣기도 하면서요. 거짓말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어린 소녀처럼 평생 동화 속에서만 살 것 같은 예쁘장한 강아지처럼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행복이란 놈은 먼 길의 끝이 아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 존재했음을 늘 곱씹으면서 말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을 것만 같던 삶이었지만 살다 보니까 객관식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쓰는 대로, 본인이 만족하면 그만인 그런 자유 형식의 수필과도 같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이자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걷다 보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오고 그 기회를 잡고 더 나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셀 수 없이 다양하고 펼쳐져 있는 길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안개가 걷히지 않았을 뿐 저 안개 뒤에는 찬란한 길들이 펼쳐져 있으리라 다짐하면서 우리는 상자 밖으로 걸어나와 부단히 길을 걸으면 된답니다. 언젠가 안개가 걷히고 우리는 새싹에 피어나는 꽃길을 걷고 있을 테니까요.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서 찬란히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엔 회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날, 위로받고 싶은 날, 이곳에 잠시 멈춰 쉬어가도록 해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그대에게."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희, 연출의 김지우, 기술의 진혜연,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희였습니다.